안녕하세요. 니팅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쿠키 코튼 미니콘 한볼로 그래니스케어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아주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 그래니스케어 가방인데 제가 이번에 만든 가방이 제일 착용감이 좋고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이즈도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서 메고 다니기에 아주 좋은 가방입니다. 실은 한 콘이 거의 다 들어가고요. 90%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사용 바늘은 오슬러시형 바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방 모양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앞걸어뜨기, 뒤걸어뜨기를 한 콘씩 교차를 뜨면서 가방이 약간 도톰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당겨보면. 잘 보이세요? 늘어짐도 적고요.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만만하게 사용하기 좋은 데일리백인 것 같아요. 바닥부터 떠서 옆판을 이어서 뜬 다음 끈도 실을 자르지 않고 이어서 계속 뜰 거니까 한번 잘 따라서 떠봐 주세요. 가방 뜨는 방법은 전체 다 가방을 떠서 설명드리지 않고요. 좀 작게 많이 줄여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가방을 뜨면서 필요한 부분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잘 설명을 듣고 떠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줄 매직링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실을 손가락에 잘 걸어서 새끼손가락에 걸고 두 번째 손가락에 걸어서 잡은 다음 끝실을 들어서 교차되는 지점을 잡아주세요. 한줄 매직링이고요. 사용하시는 원래 뜨는 매직링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원형코를 만든 다음 여기 실을 가운데 고리 만든 고리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실을 끌고 나온 다음 사슬을 하나, 둘,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뜨기가 편해요. 셋, 넷, 다섯, 여섯 코를 먼저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고리와 끝실 두줄 위로 1단을 뜰 거예요. 사슬뜨기 6코,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3코 뜰게요. 하나, 실을 끌고 올라온 다음 둘, 3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이 되는 사슬뜨기 3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3코 반복해서 뜨도록 할게요. 하나, 바늘에 실 걸어서 둘, 3코 뜹니다. 그리고 또 사슬뜨기 3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또 한길긴뜨기 3코. 떠줘요. 그리고 사슬뜨기 3코. 자, 한번 떠진 모양을 볼까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6코를 떠서 한길긴뜨기 셋, 사슬 셋, 한길긴뜨기 셋, 사슬 셋, 한길긴뜨기 셋, 사슬 셋을 이렇게 3번 반복을 해서 뜬 다음 마지막은 한길긴뜨기 2코를 뜰 건데 이 끝실 딸려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여기 처음 시작했던 6코는 3코는 기둥코고 3코는 무늬코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길긴뜨기는 2코만 뜰게요. 하나. 이렇게 떴어요. 모양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슬뜨기 6코,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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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이에 사슬이 3코씩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2코만 뜬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끝실을 쭉 당겨서 가운데 부분이 완전히 모아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사슬뜨기 3개 부분은 자동으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빼뜨기 할 부분이 이렇게 코를 찾아서 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떴을 때 여기 사슬뜨기 6코를 떴던 이 안으로 바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실을 끌어와서 빼주면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빼뜨기입니다. 초보분들 하실 때 코를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니까 이 가방을 뜰 때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떠주세요. 자, 처음 시작은 무조건 사슬뜨기 6코예요. 하나, 둘, 3코. 자, 기둥코 3코를 뜬 다음 다시 무늬코, 모서리에 들어가는 무늬코.
이렇게 길게 총 6개의 한길 사슬뜨기 6코를 떠줘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만들어진 모서리 아래 부분 있죠? 사슬 아래로 한길 긴뜨기를 하나, 2코를 먼저 떠주세요. 그리고 나면 여기 앞에 먼저 떴던 1단의 한길 긴뜨기 3코가 있어요. 여기에 앞걸어, 뒤걸어,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뜰 건데 앞걸어 한길 긴뜨기 뜨는 방법 잘 보세요. 똑같아요, 뜨는 방법은. 근데 바늘을 넣는 위치가 좀 달라져요. 원래는 우리 여기 머리코에 넣어서 뜨죠. 근데 앞걸어 한길긴뜨기는 한길긴뜨기 이렇게 코, 기둥, 코라고 하거든요. 여기 코 한 코를 전체를 앞에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실을 끌어와서 쭉 들어주는데 원래 뜨던 한길긴뜨기보다 좀 훨씬 좀 많이 들어와줘야 돼요. 여기 코 높이만큼. 아래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짧게 뜨면 가방을 떴을 때 좀 작아지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 코 높이만큼 바늘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두 줄씩 두 번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지금 코가 떠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여기 세 개 중 가운데 코는 뒤를 뜰 거예요. 자, 뒤는 어떻게 뜨냐면 앞쪽에서 바늘이 들어가면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바늘이 꽂혀야 돼요. 편물이 앞에 있으면 뒤로 살짝 뒤집어서 뒤쪽 코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실을 걸어서 솔솔솔 빼서 다시 또 첫 코와 떴던 높이만큼 바늘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두 줄씩 두 번. 자, 이 가방을 뜨기 위한 뜨개 방법은 다 배웠어요. 앞 걸어 한길 긴뜨기, 뒤 걸어 한길 긴뜨기.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코는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뜰 거예요. 자, 앞걸어는 또 앞에서 이렇게 걸어준 다음 실을 쭉 들어주세요. 원래 한길 긴뜨기 뜨는 것보다 높이 떠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 뒤, 앞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 세 코가 완성이 됐어요. 자, 또 반복적으로 무늬를 뜰 부분은 여기 모서리에 사슬뜨기 세 코 아래쪽이에요. 여기는 한길 긴뜨기 두 코 그리고 사슬 세 코 하나 둘 세 코 그리고 다시 여기 아래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주면 돼요. 이것도 규칙처럼 모서리 부분은 둘 셋 둘 한길긴뜨기 둘 사슬 셋 한길긴뜨기 두 코를 뜹니다. 자, 다시 또 여기 세 코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로 앞쪽으로 앞 한길긴뜨기 코 앞쪽에 바늘을 꽂아서 한길긴뜨기 쭉 들어서 떠주고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번에는 뒤쪽에서 바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앞에서 봤을 땐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뒤에 그리고는 실을 바늘에 걸어서 이렇게 뒤쪽에서 쭉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뜨고 뜨고 그리고 다시 또 앞걸어 한길긴뜨기 앞에서 걸어줍니다. 됐죠? 또 사슬 아래에 모서리가 나왔어요. 모서리는 좀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한길긴뜨기 두 코 하나 둘 그리고 사슬 세 코 손에 너무 힘을 많이 주지 않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실과 바늘을 잡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너무 손에 이렇게 꽉 힘을 주게 되면 손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아파지니까 항상 뜨개를 할 땐 편물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잡아주시고 굳이 꽉 잡지 않으셔도 되고 바늘도 떨어뜨리지 않을 만큼의 힘으로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세 코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뒤쪽으로 또 바늘을 이렇게 뒤에서 꽂아줍니다. 뒤걸어 한길긴뜨기 그리고 다시 앞쪽에서 이렇게 걸어준 다음 실을 끌어와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코 모서리 그리고 사슬 세 코
다시 한길긴뜨기 2코를 떠줍니다. 처음과 시작 부분이 좀 달라요. 나머지 3면은 같은데 여기 3코가 남아있어요. 처음 시작한 부분이 여기 6코를 떴던 사슬뛰기 6코 떴던 부분이죠. 그러면 아래쪽에도 한길긴뜨기 2코와 사슬 3코가 무늬가 보여요. 자, 뜨는 방법은 같아요. 첫 번째 있는 코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리고 뒤쪽은 두 번째는 뒤걸어, 뒤쪽에서 바늘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뒤걸어 한길긴뜨기. 남아있는 코 앞걸어 한길긴뜨기까지 떠야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 사슬 코에 앞쪽으로 똑같이 걸어서 쭉 들어준 다음 같은 높이로 한길긴뜨기를 떠요. 자, 모서리를 한번 볼게요. 지금 모서리에 6코를 뜬 다음 한길긴뜨기를 2코 뜬 모양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3코는 한길긴뜨기 1코와 같기 때문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처음 코와 시작했던, 그리고 여기 빼뜨기를 살짝 덮어주는 위치에 마지막 한길긴뜨기만 더 뜨면 끝납니다. 그리고는 빼뜨기는 1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를 어렵게 찾지 않고요. 그냥 여기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면 2단이 완성이에요. 자,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바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 뜨는 방법이 4단, 5단, 6단 모든 방법이 다 동일해요. 그리고 바닥은 14단까지 뜰 거거든요. 지금 1단, 2단 뜬 모습이에요. 자, 시작은 사슬뜨기 6코. 자, 6코를 뜹니다. 이렇게 봤을 때도 둘, 넷, 6코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2코로 시작합니다. 사슬뜨기 6코와 한길긴뜨기 2코로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가운데는 앞뒤 앞을 떴고요. 양쪽 2코는 모서리 코였던 그냥 일반 한길긴뜨기예요. 여기서도 첫 번째 코는 앞걸어, 두 번째 코는 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교차가 되도록 떠주는 방법이거든요. 자, 여기 모서리 부분 앞쪽에는 앞 한길긴뜨기, 그리고 뒤 두 번째 코에는 뒤걸어 이렇게 들어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 앞, 뒤, 앞이 있는데 여기는 앞, 위에는 앞, 뒤에는 뒤, 앞에는 앞, 이렇게 똑같이 떠주면 돼요. 바늘에 실 걸어서 앞쪽 앞걸어였던 코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리고 두 번째 코 뒤였던 코에는 뒤에서 바늘을 이렇게 찔러준 다음 실을 쭉 끌어와서 뒤걸어 한길긴뜨기,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가져와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두 코가 나오죠. 모서리에 둘, 셋, 둘을 떴던 자리에는 앞을 떴으니까 뒤 앞을 뜨면 돼요. 계속 하나 코씩 교차가 되도록 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에는 앞, 이렇게 뜨면 일반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뜨고 둘, 넷, 여섯, 일곱 코에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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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또 모서리가 나왔어요. 모서리에는 그냥 한길긴뜨기 두 코, 사슬 세 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코를 뜹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 일반 한길긴뜨기 두 코가 있죠? 그럼 먼저 앞걸어를 떠주세요.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리고 그 두 번째 코에는 뒤걸어 한길긴뜨기, 그리고 세 코 위에 앞, 위에는 앞, 뒤에는 뒤 똑같이 떠줍니다. 앞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끝나면 돼요. 그 다음에 뒤, 뒤가 조금 더 어렵죠? 그리고 다시 앞, 그리고는 앞을 떴으니까 그 다음은 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14단까지 어떻게 뜨는지 다 아셨을 거예요. 그쵸? 지금 이렇게 단이 조금 짧을 때는 앞뒤 앞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살짝 돌려서 보면 튀어나오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보여요.
모서리에도 빠뜨리지 말고 한길긴뜨기 둘, 사슬 셋, 한길긴뜨기 도코를 뜹니다. 도코 하나, 둘, 셋, 그리고 한길긴뜨기 도코. 자, 그리고는 여기 모서리 쪽에다가 다시 첫 번째 코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리고 뒤걸어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앞, 뒤, 걸어서 넣어주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진짜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요즘. 자, 이렇게 에어컨을 켜면서 모두 다 전기세 걱정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코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로 끝나겠죠. 자, 여기서도 모서리 둘, 셋, 둘을 뜨고 나면 앞, 뒤, 앞, 뒤, 앞, 뒤, 앞으로 끝나요. 그리고는 일반 한길긴뜨기 두 코, 그 다음에 사슬 세 코, 한길긴뜨기 두 코 떠주면 됩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 틀 수도 없고 틀면서도 너무 걱정이 돼요. 다들 저랑 똑같으신 거 맞죠? 자,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 두 코 일반 한길긴뜨기에는 첫 번째 코에는 앞걸어, 두 번째 코에는 뒤걸어를 뜨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 코는 앞걸어 한길긴뜨기가 됩니다. 자, 여기 앞뒀던 자리에는 앞, 뒤, 또 앞. 자, 그 다음 좀 마지막이 어려워요. 아까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뒤쪽으로 숨어져 있는 코는 기둥코고 여기 한길긴뜨기가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는 또 앞을 떴으니까 이 코에는 그냥 뒤를 뜹니다. 이렇게 앞걸어까지 뜨고 나면 여기 한길긴뜨기에는 한길긴뜨기만 딱 정확하게 걸어서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뜨고요. 그리고 여기 기둥이 있어요. 아래쪽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찾아내서 기둥까지 앞걸어로 끝나게 앞걸어로 떠주셔야 돼요.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기둥에 떠줍니다. 그래서 앞걸어 한길긴뜨기가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빼뜨기 하는 게 아니라 한길긴뜨기 여기까지 한길긴뜨기까지 떠줍니다. 그리고는 여기 걸어서 빼고 빼고 빼뜨기까지 하면 자, 3단까지 완성된 모습이에요. 볼까요? 자, 앞걸어 떠는 부분은 이렇게 줄이 생기면서 튀어나오고 있죠. 단이 더 올라갈수록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자,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를 뜨고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뜨고 자, 여기 모서리에 떴던 일반 한길긴뜨기 두 코가 있죠. 거기서 첫 번째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두 번째는 뒤걸어 한길긴뜨기, 그리고 앞걸어 뒤걸어 앞걸어 뒤걸어 이렇게 보이죠. 지금 보이는 코에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코에는 앞걸어를 떠주고 뒤로 들어간 부분에는 뒤걸어 뒤쪽에서 바늘을 꽂아서 뒤걸어를 떠줍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떠져요. 제가 지금 여기 한 6단까지만 뜨고 옆면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바닥을 여기서부터 1, 2, 3, 4 총 14단까지 떠주셔야 돼요. 14단까지 뜨면 20cm 정도가 나오거든요. 열심히 14단, 20cm까지 바닥을 뜬 다음 옆면 뜨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열심히 떠주세요. 가방 바닥을 14단까지 떠주셔야 돼요. 14단까지 뜨면 가로 세로 길이가 20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5단 만든 상태에서 옆면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수 세는 방법은 여기가 지금 1단이죠. 여기 위에 앞걸어를 떴는 단이 2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냥 일직선처럼 단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옆선을 이렇게 대각선 부분을 한번 볼까요? 1단, 2단, 3단, 4단, 5단.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세셔도 되고요. 뒤쪽을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뒷면이에요. 뒷면, 앞면 비슷해 보이지만 앞면에서 앞걸어뜨기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중심이 들어간 부분이 앞면 여기 가운데, 면의 가운데 그리고 여기 면에서 1단을 보면 1단에 하나, 둘, 세 코 중에 중심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뒷면이에요. 앞뒷면을 잘 확인하고 떠주시고요. 14단까지 전체 바닥이 떠져 있는 상태면요, 이 옆면의 코가 총 55코예요. 55코의 코를 세는 방법은 여기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짝수코가 아닌 홀수코, 55코가 될 거예요. 첫 단부터 3, 7, 11, 15 이렇게 하고 여기서 빼뜨기까지 하고 나면 자, 이제 옆면을 만들 건데 그레니 스퀘어의 기본 옆면 올라가는 규칙이라고 한다면 모서리는 지금 뜨던 방법과 똑같이 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코가 모서리에서는 두 코씩 그리고 양쪽에 두 코씩 네 코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옆면은 이제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같은 간격과 같은 코스로 올라가야 해요. 그러려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 코를 줄여주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줄여주는 방법은 여기 전체 이렇게 사각형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앞걸어와 앞걸어, 앞걸어와 앞걸어를 두 개 모아뜨기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방이 바닥이 커지더라도 여기 중심을 잘 체크해서 핀을 꽂아놓으면 좀 뜨기가 편하겠죠. 지금은 작아서 한눈에 여기가 가운데가 보이지만 이렇게 좀 커지면 가운데 부분을 쭉 따라서 올라가야 해요. 자, 모서리는 계속 뜨던 방법과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를 뜨고 그리고 여기 처음 시작했던 한길긴뜨기 코가 나오면 첫 번째 코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뒤걸어 한길긴뜨기 똑같이 뜹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뜨냐면 여기 앞걸어 두 개가 있는 그 전 뒤걸어까지 뜨면 돼요. 다시 앞걸어 위에는 앞걸어 그리고 뒤걸어에는 뒤쪽에서 한 길 긴뜨기 그리고 또 앞 뒤 자, 뒤걸어까지 뜬 다음 중심에서 앞걸어 두 개가 나오면 이렇게 두 줄을 가운데에 뒤걸어는 뜨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걸어에서 코를 똑같이 앞으로 넣어서 실을 끌어온 다음 한길긴뜨기 반만 떠서 미완성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 코예요. 그럼 여기서 바늘에 두 줄이 걸려있는 상태로 다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앞걸어 코에 코를 끌어와 한길긴뜨기를 반만 떠줍니다. 그럼 원래 걸려있던 코와 앞걸어 한길긴뜨기 미완성 두 코가 되어 있어서 바늘에 총 세 줄이 걸려있게 돼요. 이 세 줄을 한꺼번에 빼주면 자, 모아뜨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코도 뜨지 않고 지나갈 거예요. 다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앞걸어에 미완성 앞걸어 한길긴뜨기 다시 바늘에 실 걸어서 뒤걸어는 뜨지 않고 지나가고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뜬 다음 세 줄을 한꺼번에 빼주면 지금 딱 모아뜨기 두 코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여기 뒤걸어 빼먹지 않게 잘 챙겨서 뒤걸어 바로 옆에 있는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뜨고 그리고 다시 원래 뜨던 방식 그대로 모서리 부분 다음 옆면 여기 중심까지 뜨면 됩니다. 이렇게 뒤걸어
뜨고 밖으로 뜨고 뒤걸어 뜨고 앞뜹니다. 모서리가 왔죠? 모서리는 그냥 한길 깃뜨기 두 코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사슬 세 코를 뜨고 여기 모서리에다 또 한길 깃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원래 뜨던 대로 여기 모서리 코에서 앞 걸어 한길 깃뜨기 그리고 뒤 걸어 한길 깃뜨기 이렇게 뜬 다음 또 옆면을 한번 볼까요? 지금 좀 전에 핀 걸어놨던 핀 다시 빼고 여기서도 이렇게 푹 들어간 뒤 걸어 중심 부분에 핀을 하나 걸어주세요. 어디까지 뜨냐면 이 중심을 양쪽으로 앞걸어 한길 긴뜨기 두 코를 뜨지 않고 그 전 코까지 쭉 떠줍니다. 이렇게 다시 앞걸어 뒤걸어 앞걸어 뒤걸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코를 셌으니까 여기 양쪽에 있는 코수도 항상 일정하게 떠줘야 돼요. 지금 떠져 있는 코수가 지금 여기 한길 긴뜨기부터 모아뜨기 전까지의 코수가 24코가 되어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뜨고 있는 모티브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4코를 14단까지 떴을 때는 24코를 뜨고 모아뜨기 하고 또 모아뜨기 하고 모서리 코까지 총 24코가 되어야 되는 거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가방이 틀어지지 않고 내 면이 같은 간격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 부분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모아뜨기 전 코까지는 24코라는 거. 자, 그러면 또 모아뜨기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걸어 미완성 한길 긴뜨기 모아뜨기 뜨고요. 자, 또 여기도 이렇게 뜹니다. 모양을 눈에 익히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 바늘에 원래 걸려있던 코 그리고 뜨다만 한길 긴뜨기 앞걸어가 두 코가 있죠. 세 줄을 한꺼번에 빼서 확인을 하면 지금 두 코가 한 코로 모아진 V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산 모양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중심 가운데 코는 뜨지 않고 다시 여기 코에다가 앞걸어 한길 긴뜨기 미완성 그리고 뒤걸어는 건너뛰고 또 미완성으로 떠줍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세 번 세 줄을 모두 한꺼번에 빼주면 자 여기서 이렇게 두 줄이 올라오던 코가 이렇게 산 모양으로 모아지는 거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고 다시 뒤걸어부터 뒤걸어 뒤쪽으로 가 있다고 빼먹으면 안 되고요. 꼭 뒤걸어 뜨고 앞걸어 뜨기 뜨고 뒤걸어 뜨고 앞걸어 위에는 앞걸어로 뜬 다음 모서리에서 또 교차가 되도록 뒤 앞 이렇게 뜹니다. 지금 모아뜨기를 제외한 여기 한길 긴뜨기 앞으로 튀어나온 코는 총 하나 둘 세 코인데요. 14단까지 떴을 때는 앞걸어만 코를 체크했을 때 11코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 다음 모서리를 한번 떠볼까요? 자, 모서리 둘 하나 둘 셋 그리고 모서리 둘 지금 옆면에 1단 뜨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와 여기 똑같이 4면을 다 뜬 다음 그 다음 단은 이제 16단까지 떴을 때 계속 반복이에요. 자,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2면 끝까지 떠주세요. 지금 옆면 1단 여기 모서리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아래쪽 한길 긴뜨기에는 뒤걸어를 뜨고 아래쪽 기둥에는 앞걸어를 뜨고 그리고 모서리에 한길 긴뜨기를 떠서 여기 빼뜨기까지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 옆이 이렇게 펴지는 무늬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모아지는 모양이 나왔어요.
옆면을 16단까지 떠줘야 되는데 이 줄이 이어지다 보면 그 옆면이 16단까지 뜨는 모양이 조금 단을 체크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 떠는 가운데 부분 코에 핀을 하나 이렇게 앞쪽으로 좀 걸어 놓을게요.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16단을 떴는지 체크를 하려면 첫 단을 세워야 돼요. 모양을 보는 방법을 아신다면 굳이 핀을 걸지 않아도 되겠지만 뜨다 보면 이렇게 모양 보는 게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면 1단에 핀을 하나 걸어주고 그리고 보서리 셋, 넷, 다섯, 여섯 처음 시작 사슬뜨기 6코를 뜨고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는 한길긴뜨기 2개 계속 같은 방법으로 떠줍니다. 그리고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시작으로 해서 또 뒤걸어를 뜨고 앞걸어 뒤걸어 앞걸어가 총 11가 나왔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하고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16단까지 같은 방법인데요. 반복적으로 떠줄 거예요. 자, 어디까지 뜨냐면 여기까지 떠줍니다. 뒤걸어까지 모아뜨기 뜬 코 그리고 여기 뒤걸어 여기 앞걸어 뜬 코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뜨냐면 자, 뒤걸어까지 꼭 뜬 다음 바늘에 실을 걸어서 앞걸어에는 똑같이 이 전단과 같이 앞걸어 유한성 한길긴뜨기를 뜨고요. 그 다음은 여기 모아뜨기 했는 코 전체를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바늘에 먼저 실을 건 다음 여기 앞걸어를 뜨는데 모아뜨기 한 코 전체에다가 실을 쭉 끌어와서 유한성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두 번째 바늘 넣는 방법만 다르지만 뜨는 방법은 같아요. 또 이렇게 바늘에 세 줄이 걸려 있으면 이 줄을 다 빼서 한 번에 떠주고 또 여기는 지나가고 핀을 앞쪽으로 보이게 둘게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또 모아뜨기 한 코가 있죠. 모아뜨기 한 코를 쭉 끌어와서 유한성 한길긴뜨기를 뜨고 그런 다음 그 다음 앞걸어 뒤걸어는 건너뜁니다. 앞걸어에 한길긴뜨기를 뜬 다음 또 이렇게 코를 전체를 떠줘요. 자, 여기 바늘에 걸린 코가 너무 느슨해서 사이가 벌어지지 않으면 훨씬 예쁘게 완성할 수 있어요. 뜨고 여기 이렇게 떠서 세 줄을 한꺼번에 빼줍니다. 자, 바늘에 있는 코가 너무 커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모아뜨기가 끝나면 바로 뒤걸어를 떠야 해요. 자, 뒤걸어 한길긴뜨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코를 보지 않고 그냥 코의 기둥을 보면서 뜨는 방법이라서 훨씬 뜨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면. 자, 도안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도안이 앞걸어와 뒤걸어 한길긴뜨기 도안이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앞걸어까지 뜨고 옆에 옆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아까 처음 단을 셌을 때처럼 여기 핀이 헷갈린다고 하시면 옆면 1단 떴는 그 아래쪽에도 이렇게 핀을 거는 방법이 있어요. 편하신 방법으로 걸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서리 옆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슬 3코 한길긴뜨기 2코 여기까지만 보셔도 뜨던 분들은 금방 또 배워서 뜰 수 있을 거예요. 한길긴뜨기 앞걸어 뜨고 그 다음에 뒤 걸어서 뜨고 그 다음 또 앞걸어 뒤 걸어 뜨고 또 앞걸어 뒤 걸어 14단까지 뜬 바닥에는 앞걸어가 총 11코가 나와야 되고 옆에 코는 총 24코가 될 거예요. 모서리까지. 자, 그럼 여기 지금 모양을 보면서 떠야 되겠죠. 여기 산처럼 모아져 있는 모양의 코가 있고 그 옆에 온전한 앞걸어 한길긴뜨기가 있어요. 앞걸어를 뜨면서 미완성 멈추고 다시 바늘에 실 걸어서 모아져 있는 코 가운데 이렇게 전체 다 들어서 앞걸어를
뜬 다음 세 줄을 한꺼번에 빼줘요. 그리고 다시 옆 코를 뜰 때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너무 크지 않게 줄여서 뜨고 또 다음 뒤걸어를 건너뛴 다음 앞걸어에 뜨고 전체 코를 다 떠줍니다. 또 그 위에 산이 생겼죠. 똑같이 뒤걸어 앞걸어 떠가요. 제가 성질이 좀 급해요. 그래서 음식을 할 때 손을 잘 베거든요. 여기도 배워가지고 좀 다 나아갈 만하니 여기를 또 배웠어요. 지금 우리 여름 아이들 방학이잖아요. 학원 갔다 왔다 두 녀석 그냥 밥 해주느라 제가 이제 너무 더워서 진짜 좀 짜증이 날 때도 있네요. 짜증을 내는 것보다 그냥 밥을 시켜 먹는 게 낫겠죠? 방학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들이 미칠 때쯤 개학을 하고 선생님들이 미칠 때쯤 방학을 한다.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슬프긴 한데 그래도 사랑스러운 건 사랑스러운 거고 아이들 케어하는 거는 엄마들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학생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쵸? 자,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을 다 사랑한다는 건 아이들도 다 알겠죠? 제가 살짝 수다를 섞었네요. 자, 2단만 떠도 가방의 모양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아까 작게 떴던 그 바닥이 전체 사각형이 바닥 모양이 아니에요. 그 사각형 중에 그 안에 작은 네모가 들어가는 부분이 바닥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옆 코, 서 코는 줄이고 모서리는 계속 늘고 코가 늘거나 줄지 않는 상태로 일정하게 쭉 올라가다 보면 가방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제가 지금 모아뜨는 방법은 다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예쁘게 모아지면서 올라가게 돼요. 여기 핀을 걸어놓은 자리부터 1, 2, 3, 4, 5, 6, 7 이렇게 16단까지 완성을 한 다음 끈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마지막 옆단 16단까지 빼뜨기 하고 나서 16단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핀을 모아뜨기 부분이랑 여기 끝나는 시작 지점,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 핀을 이렇게 걸었었어요. 그렇게 걸었던 이유는 같은 라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가방이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반듯반듯한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위치가 달라 보여도 단수는 셀 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을 지금 떴고요. 제가 여기도 가운데도 핀을 걸었죠. 여기서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똑같이 여섯 단을 떴습니다. 자, 끝나는 부분은 위로 올라와 있고 모아뜨기 부분은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끈을 다는 방법은 실을 자르지 않고 이어서 바로 달 건데 여기서 사슬을 떠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머지 옆면은 짧은뜨기로 올라간 다음 뒤로 돌려서 다시 이렇게 모아서 내려갈 거예요. 사슬을 뜬 다음 끈을 만들고 여기서 사슬을 떠서 가방끈을 원하는 길이만큼 만들고 옆면은 짧은뜨기로 내려왔다 올라간 다음 이 부분에서 다시 사슬뜨기를 떠서 똑같은 길이의 가방끈을 만든 다음 짧은뜨기를 떠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그 사슬 위에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자, 빼뜨기가 풀렸어요. 빼뜨기를 하고 사슬을 하나, 둘, 셋. 지금 보면 세 코를 뜬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빼뜨기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코를 뜰게요. 진짜 가방을 뜨실 때는 80코를 뜨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할 거예요. 가방은 80코를 떠주시고 20코를 뜬 다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가방 끈의 길이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끈이 다 떴을 때 이렇게 막 꼬이면 안 되겠죠. 꼬이지 않게 사슬뜨기 앞면의 부분이 그대로 펴지게 한 다음 반대쪽
튀어나와 올라와 있는 꼭지점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서 가방끈을 연결해 줍니다. 사슬 꼬이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한 코 이렇게 한 코 위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모두 뜨는데 여기 아래쪽 모아뜨기 한 부분은 뜨지 않고 지나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쭉 내려오면서 뒤 걸어 한길긴뜨기까지 뜨고 난 다음 여기 아래 V모양을 뒤집어 놓은 산모양 이 부분 한 코와 두 코는 뜨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다시 뒤걸어부터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 링 안으로 짧은뜨기를 한 코 더 뜹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뜨기 반대쪽과 똑같이 80코를 떠주세요. 끈을 다 뜨고 나면 꼬이지 않게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쪽 코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고 짧은뜨기를 뜨고 그리고 여기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모아뜨기 전 코까지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뒤걸어 한길긴뜨기까지 떠졌고 여기 모아뜨기 부분은 뜨지 않고 지나가면서 다시 위쪽으로 짧은뜨기를 떠서 올라가 주세요. 뜨는 데까지 짧은뜨기를 빼뜨기 한 부분까지 짧은뜨기를 뜹니다. 사슬뜨기 모양을 보면 앞쪽 모양은 이렇게 V 모양들이 쭉쭉쭉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뒤쪽을 보면 사슬코에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앞쪽을 보고 여기 옆선을 한 줄씩 걸지 말고요. 이렇게 두 줄씩 걸어서 떠주세요. 한 줄을 뜨면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에 구멍이 클 수 있어서 사슬의 앞면을 보고 뜨되 바늘 위쪽으로 두 줄이 걸리게끔 짧은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줄이 바늘 위로 올라오게끔 짧은뜨기를 뜨면 아래쪽에 한 줄만 남게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고 바늘에 두 줄이 걸리게끔 사슬 두 줄을 바늘 위로 올려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한 코에 한 코씩 사슬 한 코에 한 코씩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직선이 잘 되도록 만약 코를 빼먹거나 한 자리에 두 코를 뜨면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울게 되니까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바늘에 두 줄이 올라오게끔 뜨고 나면 자, 다음 사슬 코에도 똑같이 한 코에 짧은뜨기를 한 코씩 떠줍니다. 만약 가방 크기나 뭐 모양에 비해서 가방끈이 얇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제가 짧은뜨기 뜨는 이 단을 한 단 더 떠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얇아도 들고 다닐 때 전혀 뭐 불안하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건 취향이기도 하고 이 가방에는 좀 얇은 끈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뜨고 짧은뜨기 사슬 마지막 코까지 잘 떠줘요. 자, 그런 다음 다시 여기 짧은뜨기 위에 떴던 코 위에 모든 코 위에 또 짧은뜨기를 떠갈게요. 짧은뜨기를 뜨다가 아래쪽으로 갔을 때 가운데 코 두 코는 모아뜨기로 지나갈 건데
다 뜨기 전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모아뜨기를 지나가고 양쪽으로 있는 짧은뜨기 두 코가 있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내려오고 올라가는 부분 이 두 코는 모아뜨기로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 모아뜨기. 이렇게 코 뜨고 뜬 다음 가운데 두 코가 나오면 바늘에 실 걸어서 끌어오고 그 다음 코에도 바늘에 넣어서 실을 끌어온 다음 세 줄이 됐을 때 한꺼번에 떠주면 짧은뜨기, 모아뜨기 이렇게 하고 또 그냥 위로 올라가면서 전체 코에 짧은뜨기를 뜰게요. 짧은뜨기를 다 뜨고 나면 이렇게 또 모양이 나오죠? 사슬 두 줄이 바늘 위로 걸리게끔 짧은뜨기.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반대쪽까지 다 떠주세요. 계속 내려오다가 여기 내려 아래쪽 중심 이렇게 아래쪽 내려가는 부분 올라오는 부분에서 모아뜨기 한 번 더 하고 짧은뜨기를 떠서 올라와줘요. 자, 우리 여기 시작 지점에 핀을 걸었었죠. 여기를 봐도 여기가 끝나는 지점인 줄 알 수 있지만 혹시 코를 잘 못 보는 분들이면 끝 만들기 시작할 때 그 부분에다가 핀을 하나 걸어서 표시해 주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런 다음 여기 짧은뜨기까지 떠서 이제 더 가지 마시고 마무리 단 뜰 겁니다. 여기까지 뜨고 나면 그 다음 코부터 이제 빼뜨기로 전체를 한 바퀴를 떠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끈 빼뜨기 내려가고 올라오고 또 반대쪽 끈 빼뜨기 내려가고 올라오고 전체 코에 빼뜨기를 해서 가방 끈이 쭉 늘어지는 걸 좀 방지를 해줄 거예요. 빼뜨기 한 단만 둘러도 늘어지는 가방 끈이 훨씬 짱짱하게 뜰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빼뜨기 빼뜨기 한 코에 하나씩 어때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양쪽 끈이 180코면 160코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양쪽에 100코가 넘거든요. 그래도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하면 이 뜨지 않았는 쪽에 늘어진과 여기 단단함이 다르니까 꼭 반대쪽 모든 코에 다 떠주세요. 자, 바늘 넣어서 실 끌어와서 빼고 빼고 너무 쫑쫑하게 뜨면 끈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요. 너무 느슨하게 떠도 이 사슬의 한 코의 모양이 예쁘지 않으니까 바늘 굵기만큼 적당하게 잘 떠주시면 됩니다. 빼고 빼고 이렇게 전체 코에 또 내려가고 올라오고 다 빼뜨기 한 바퀴 둘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지점을 표시해 놓은 상태로 풀지 않고 이렇게 두면 오다가 끝나는 지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빼뜨기를 전체 다 끈이랑 옆선이랑 하다가 계속 오다 보면 어느 순간 빼뜨기가 없어지는 할 수 없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빼뜨기를 하고 여기에 빼뜨기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여기가 처음 빼뜨기고 여기가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실을 숨길 수 있을 정도 한 15cm 정도 여유있게 잘라주고 바늘에 걸려있는 상태로 쭉 당겨서 툭 빼줍니다. 돗바늘 귀에 실을 끼워서 돗바늘 귀에 실을 잘 끼워서 여기 이렇게 보면 멀어져서 이렇게 뒤로 가 있지만 여기까지 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빼뜨기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음선을 지나서 여기 처음 빼뜨기 한 자리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줘요.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는 실을 당기는데 이렇게 바짝 당기면 잘 보이지 않게 돼요. 어느 정도 실을 이렇게 조금 남겨놓은 상태로 여기 마지막 코의 가운데 실이 걸려있는 같은 자리로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아까 비스듬히 되어 있던 그 자리가 여기 가짜 코로 채워지게 돼요. 자, 실이 가늘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가방 같은 뜨개 소품들을 만들 때 이런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뒤로 넣어주시고 가방 안쪽으로 잘 한 10cm 정도, 5에서 10cm 정도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미니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가방 실제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요. 이 앞걸어 뒤걸어뜨기 가방은 이렇게 무게 도톰하게 나와요. 가방이 입체감이 있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굵은 실로 하면 진짜 두꺼워지거든요. 가방끈도 저는 이 정도가 보기에는 가늘어 보여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굵기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그린색이 좋아서 많이 이것저것 써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또 예쁜 작품으로 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니팅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